오늘장 공략주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김진만 팀장님의 종목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이제 STI 테크놀로지를 공략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제 돌파 매매와 아니면 저점 매수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기술적 반등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타전지 종목들이 오늘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SKI 테크놀로지는 그 이제 이타전지 관련 주 중에서 분리막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지금 이제 보호 예수가 풀리는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나오게 되면서 고점에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회사의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오늘 이제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실 것 같고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사업은 좋을 건데 과연 얼마의 좋은 기업을 잡느냐가 이제 그 싸움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SKI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 펀더멘탈도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워낙 분리막 관련해서는 기초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이제 시장 진입을 막는 그런 이제 진입 장벽이 높다는 장점과 동시에 이미 영업 이익률을 창출해내고 있다는 점은 공장이 증설이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파이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또 트렌드도 2차전지 관련 화재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 화재의 주요 원인은 분리막을 질 좋은 분리막을 쓰는지가 굉장히 좋은데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분리막에 있어서 가격이 비싼 SKI 테크놀로지의 좀 영업 이익률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이슈가 계속 된다면은 저점에서 이제 크게 반등도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신규 매수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2022년도 이제 말부터 이제 폴란드 2022년도 말부터 폴란드 공장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행지표로 한 6개월 선행지표만 받아도 이 부분이 조금 더 주가 상승률은 탄력적으로 있을 거라는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술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매수가로는 17만 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1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가로는 15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 대표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대덕전자입니다. 턴어라운드와 실적 수혜주이면서 반도체 패키지 사업의 비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혜 종목입니다. 2002년도에 5월에 PCB 사업 부분이 인적 분할되면서 설립됐죠. 반도체용 PCB 주요 제품을 생산 탑재합니다. 주요 고객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스카이웍스, MC넥스 등 메모드급 회사의 고객을 두고 있고 국내는 물론 필리핀, 베트남, 중국에도 자회사를 두고 있죠. PCB 산업은 원래 특성상 제조 설비 수준 및 규모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데 대덕전자는 오래전부터 규모의 경제를 하고 있는 리딩 기업입니다.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나 인공지능, 전기차 산업,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패널 등에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PCB 산업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겠죠. 모든 업종군들이 다 위험 요소가 있는데 이 PCB 업종 같은 경우는 관련 기술, 시장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PCB도 리더 국가, 팔로우 국가가 있는데요. 세계 PCB 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리더 국가들은 고부가 반도체 및 스마트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인데 팔로우하고 있는 국가들은 저렴한 원가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 동남아 국가입니다. 특히 후발 업체인 중국 업체들이 선진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을 진출하려고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서 품질 확보와 함께 생산성 향상을 매 시기마다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대덕전자는 매년 신기술 개발로 이를 타개하고 있습니다. PCB 원재료가 원래 CCL이나 프리퍼지 등 일부 특수 사양을 제외하고 일본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부산전자와 LG화학에서 안정적을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얼마 전 증권사 리포터가 나온 걸 보니까 금년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8% 성장한 736억, 내년에는
1133억으로 54% 금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반도체 공정이 미사화돼 있고 서버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대역폭의 메모리 용량 증가 등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확대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지금 작년 대비 코로나 이후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끝나더라도 비대면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PCB 수요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신규 전장, 자동차에도 전기차나 자동차에 PCB 기판이 들어가죠. 그게 바로 FCBGA인데 FCBGA의 고객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공급사보다 더 많은 물량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초과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불균형으로 공급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 드는데 2023년이 돼야 이 수급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증설분이 금년 3분기부터 대덕전자도 가동을 개시를 했고 내년 1분기 돼야 현재 공장이 풀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금년, 내년 2023년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에 반영되면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격 전략을 보시면은 현재도 200원 플러스 가격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정을 하면 매수 가격은 19,000원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지난 11월 15일 기록했던 23,000원, 손절 라인은 17,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진만 팀장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2차전지 소재주 SKI 테크놀로지 목표가 2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고요. 조선일 대표는 대덕전자 목표가 2만 3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공략주 가격 전략까지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 대 종목 김도원이었습니다.